이번 영화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모습보다는 저는 이 영화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평소에 되게 많이 하던 상상? 생각과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, 메시지가. 제가 하는 캐릭터도 그렇고 영화의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, 일단.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렇다 보니까 준호라는 캐릭터를 보는데 이 친구 또한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무언가 내가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내가 재밌게 했던 상상, 그리고 재밌게 읽었던 시나리오를 어떻게 하면 좋게 잘 표현을 할 수 있을까, 잘 전달을 할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했던 작품인 것 같고요. 앞으로는 가리지 않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여러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. 물론 부담감도 있고 뭐 두려움도 되게 많겠지만 갇혀져 있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